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또 각자 처소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원 가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또 문안을 전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또 돌아가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모에게 늘 근심을 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는 교회도 잘 다니고 또 부모의 양육을 잘 받는 그런 기쁨을 주는 아들이었지만 자라면서 무절제하고 또 방탕에 살다가 또네 번이나 경찰에 입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속으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뒤로 가고, 당시에는 차량에 술을 적재하지 못하게, 소지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그게 또 적발이 되어서 또 경찰에 불려가고. 그렇지만 부모의 끈질긴 기도와 아들의 선처를 위해서 한없이 낮아진 부모 덕분에 청년은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는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든 도슨 트로트맨입니다. 또 여러분이 익히 들어보셨던 이름, 세계적인 전도자로서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전도 부흥을 일으켰던 빌리 그레함에게도 근심거리인 아들 프랭클린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아버지처럼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헌신하고 있지만 한때는 하나님 곁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여행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고 또 깨달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산산조각이 난제 삶을 다시 하나님께서 묶어 주신다면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후 프랭클린 그레함은 지금까지 놀라운 주의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사사들의 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 초기 왕정 시대에 사울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울은 완전히 망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울이 죄를 더 많이 지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말하자면 다윗의 죄가 훨씬 크고 중하고 무겁습니다. 다윗은 간음에 살인까지 범했습니다. 십계명을 모두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윗은 쓰임 받았고 사울은 그냥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회개했고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이와 같이 극명하게 갈린 것은 회개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을까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죄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단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입니까? 그는 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만일 내가 나는 죄안 지었어요. 나는 죄인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깨끗한 사람입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보고 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 상하여 통회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사람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은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이런 회개와 회복의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범죄하자 마침내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십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떠나신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잡으러 블레셋 군사들이 몰려오자 내가 일어나서 저들을 치리라 하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능력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무력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을 찬양하면서 거기서 삼손을 불러내어서 그 앞에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 제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삼손에게 얼마나 치욕적인 것이었겠어요. 그것을 보고 박수치며 즐거워하는 블레셋 사람들. 삼손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욕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스는 언제나 사망입니다. 은밀한 죄가 주는 쾌락이 있었겠지만 죄의 결과는 언제나 사망이었습니다. 잠시 쾌락에 그 죄는 점점 자라서 인생에 파멸을 가져다 줍니다. 더욱이 자신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을 안깁니다. 그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때 삼손만 비참하고 괴로웠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 민족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삼손의 부모는요.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삼손이 조롱받을 때 다 같이 조롱을 받았고 삼손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다 같이 무너졌고 삼손이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 역시 그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처참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죄는 언제나 자신을 파멸로 이끕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니 삼손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는 마지막 순간에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칩니다. 회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된 인생, 회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살아가면서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너지고,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 무너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정말 자신의 삶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모든 고난, 모든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뭐네 인생인데 네 알아서 잘 살아라. 그럴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은밀하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고, 때로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어려움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 죄를 짓다가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 징계를 받는데도 이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바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고 구약 시대처럼 바로 징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빨리, 이제 깨닫고 더 이상 안 된다 하고 멈추고 그만두고 돌아서야 하는데, 바로바로 징계가 안 내려오니까, 괜찮네.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거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야. 그럼 신약시대는 징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어쩌다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뭐 따지고 보면 인생이 다뭐 그런저런 일들을 뭐 겪는다고 생각을 해요.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낙심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임하면,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문제는 징계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목적과 의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징계 그 자체만 바라봅니다. 어려움 그 자체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끝났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없이 낙심합니다. 그러라고 징계하는 게 아닌데,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는 지금까지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까요? 징계받을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너무 잘났기 때문에 징계받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를 뿐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못 깨달은 것입니다. 그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습관대로, 어려움이 오든 말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뭐 성격이 좋아서 툴툴 털고 빨리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는 친아들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삼손이 그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말 징계치고는 대단한 징계를, 아주 큰 매를 맞았습니다. 두 눈을 뽑히고 적에게 수치를 당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삼손은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징계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고통 가운데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매를 드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문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머리를 이제 밀고 나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삼손의 머리, 그 머리카락은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머리카락이 자라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이분은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원래의 그 긴 머리가 되기까지 그 시간 동안 뭐 했어요? 맷돌 돌리고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 포로된 그 상태 계속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삶이 계속되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통 중에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경건하고 믿음 찬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시기를, 여러분 가정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려움 속에, 그 고난 속에, 그 징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도록 사랑하여 낳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눈이 없어도, 병에 걸려도 괜찮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살아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혹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에, 가정에, 자녀에게 질병 때문에 인간관계로 인해서 여러분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징계하시는 것인가? 내가 이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나?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 내가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가? 그럼 자식을 키우면서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부모는 아무 흠이 없기 때문에 자식에게 매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매를 들면, 여러분 매를 들은 그 부모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편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로만 그냥 야단을 쳐도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을 남이 야단치면 야단 맞을 짓을 해도 내가 속상하잖아요. 내가 야단 쳐도 속상해요. 야단 맞고 풀 주고 있어. 그거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몰라요.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가한테 그냥 겉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응?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척하면서. 안 보는 척하면서. 여간 마음이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 우리 마음이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징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을 위한 두 번째는 겸손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진짜 진짜 제대로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자복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고난 중에 크게 달라진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힘을 받았다. 하나님의 소명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점점 이제 힘이 나오고, 막 그냥, 적을 아주 그냥, 응? 이 영웅도 이런 영웅이 없어요. 어? 적을 섬멸하고, 점점 이러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삼손이 달라집니다. 본문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청합니다. 내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허락해 주세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 품에서 있던 아들이 그 품을 떠나서 고생고생하다가 굶주려 죽을 고난을 겪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를,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원망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평 달고 살았습니다. 매사가 부정적이었고 비판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회개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좋은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동네 사람들을 다 청해서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아직 부흥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열정을,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아, 기도가 안 돼. 눈물이 안 나.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젠지 모르겠어. 성경을 들어도 읽어도 감동이 없어. 예배는 그냥 뭐 주일 되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예배가 그냥 덤덤해.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애통하면서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내 심령을 쳐야 합니다. 그럴 때가 바로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덤덤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무뎌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변명만 가득하고 내 안에 사람에 대한, 내 안에 정말 이런 저것들에 대한 판단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게 해주세요. 가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나실인 삼손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소명입니다. 삼손은 마침내 그 소명을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비록 범죄하고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은 그는 회복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사람을 쓰십니다. 이 땅에서 남보다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사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큰 집에 살고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에 굴곡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한참 때 죄의 유혹 가운데 경건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큰 고통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했고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마침내 다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잘못을 범했든지 회개하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부흥의 은혜를 주십니다. 승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삼손이 이전에 물리친 적들보다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죽으면서 물리친 적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내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제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 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하지 않아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인 것이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자복할 때,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이는 인생 한 방을 노리듯이 신앙의 한 방을 노립니다. 목사님, 지금은 제가 이렇지만 언젠가 제가 한 방에 하나님 잘 섬길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방이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가 문제입니다. 그의 삶에 회개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니 회복도 없습니다. 회복이 없는 한 방에 쓰임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무너짐 가운데, 어떤 연약함 가운데서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뜻이, 걸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와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